여행에 꼭 필요한 영어 단어 30개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여러분, 버스 스테이션. 우리는 버스 터미널이라고도 하죠. 스테이션은 stay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버스가 머무는 곳, 버스 스테이션. 바로 버스 터미널이 됩니다. 그래서 Could you take me to the bus station? Instead of bus station, you can say bus terminal. 똑같은 말이죠. 다음입니다. Discount. Discount. 할인이라는 명사도 되고 할인하다라는 동사로도 되겠죠. Could you discount? 할인해 줄 수 있나요? 명사로 쓰면은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please? 이렇게 사용합니다.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please?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로 할인해 주세요.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please? 이렇게 여러분 연습을 조금 해보시죠. 다음 볼게요. Taxi stand. 여러분, 버스 정류장은 bus stop, bus stop 이라고 합니다. 버스가 잠깐 멈추니까. 그에 비해서 택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기다리죠. 그래서 taxi stand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차역은 기차가 잠깐 머무니까 train station, train station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Where is a taxi stand? Where is a taxi stand? 택시 승강장이 어디에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호텔. 호텔.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여러분, 호텔 이름 앞에는 항상 the를 붙여줘야 돼요. 힐튼 호텔로 간다면 the 힐튼 호텔. 신라 호텔로 간다면 the 신라 호텔. 이렇게 사용해 주시죠. the를 잊으면 안 되며. 그래서 could you take me? 나를 데려갈 수 있니? 어디로? to the Frank Hotel. 프랭크의 호텔로. Could you take me to the Frank Hotel? 이렇게 쓸 수 있는 호텔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면은 INN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봅니다. IN이라고 하는데 얘가 호텔은 아니고 그냥 여행하면서 잠깐 머무면서 하룻밤 잘 수 있는 곳. 뭐 여관 정도 되겠죠, 한국말로. 미국이나 캐나다는 IN이라고 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죠. 다음은 체크인. 체크인. 체크하고 안에 들어가는 거. 투숙하다라는 동사죠. 나올 때는 체크아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y I check in please? 얘를 동사로 써서 May I check in please? What time can I check in? What time can I check in?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어요. 다음은 jet lag. jet lag. jet 하면은 여러분 비행기죠. lag는 이렇게 뒤처지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내가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의 시간대를 살고 있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어디에 있다? 미국에 왔어요. 그럼 나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의 시간에 있다는 뜻. 미국은 10시지만 한국은 3시야. 요 시차를 그래서 우리는 jet lag라고 해요. 이렇게 뒤쳐져 있는 거죠. 내 마음은 아직도 한국에 있어. 뒤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jet lag. 시차예요. 저는 여러분 시차 적응이 안 돼요. I have jet lag. I have jet lag. 이렇게 씁니다. I have jet lag. 좋아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요즘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 I'm tired all the time because I have jet lag. 다음은 man's room 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방. 바로 남자 화장실이 되겠죠. man's room. Where is man's room? 다음은 ladies room. 신기하게 girls room이라고 안 하고 ladies room. 여자 화장실이 되겠죠. 뭐 man, lady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야지만 여행 갔을 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별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Where is ladies room?
여자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다음은 호텔 브렉퍼스트. 호텔 조식입니다. 호텔 브렉퍼스트. The hotel breakfast is really good. What time can I have breakfast?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그냥 호텔 조식이 있나요? 라고 할 때도 여러분 호텔 조식 그냥 The hotel breakfast. Do you offer the hotel breakfast? The hotel breakfast is really good. 호텔 조식이 정말 좋아요. 라는 뜻. Restaurant. 많이 들어봤죠? 레스토랑 아니에요? Restaurant. 식당이란 뜻으로서. Do you know a good restaurant near here? 너 아니? 좋은 식당 여기 근처에. Do you know a good restaurant near here? 여러분이 호텔 갔을 때 물어보세요. Do you know a good restaurant near here?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schedule. 일정이란 뜻이죠. 여러분이 혹시 출입국 통과할 때 어디에서 할 거예요? 얼마 동안 머물 거예요?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럴 때 네, 일정표를 보여주면서 Here is my schedule. Here is my schedule for trip.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Let me check my schedule.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Do you have time to talk to me tomorrow? Let me check my schedule. Let me check. 내가 체크해 볼게. 내 일정을 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 airport. 정말 많이 했죠? port의 의미는 항구입니다. air는 비행기죠. 비행기가 머무는 항구, 공항이 되겠죠. 그래서 Could you take me to the airport? 택시 탔을 때 방콕 공항에 저를 데려다 줄 수 있나요? Could you take me to the airport in Bangkok?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museum. 여러분 정말 많이 쓰죠? museum.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 아주 멋진 예술 박물관 Art Museum. 민속 박물관. 민속은 folk라고 해요. 그래서 folk museum.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박물관.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몇 시에 박물관이 여나요? 여러분, 이 구문만 알아두시면은 마음대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어요. What time does the museum open? 수영장 몇 시에 열어요? What time does the swimming pool open? 몇 시에 식당 열어요? What time does the restaurant open? 이렇게 바꿔가면서 많은 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Museum. 다음은 wallet. Wallet. 지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갑은 보통 동사 뭐를 같이 쓰냐면은 lost. 잃어버렸다라는 동사랑 같이 써서 I lost my wallet. I lost my wallet. 또는 left, 놓고 왔다라는 이 동사랑 같이 써서 I left my wallet in the taxi. I left my wallet in the taxi.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I left my wallet on the bus. I left my wallet on the bus. 좋습니다. 왜 on the bus냐? 버스는 올라타니까 on the bus고 택시는 안에 들어가서 타니까 in the taxi가 될 수 있겠죠. 다음은 embassy. embassy. 마치 MBC처럼 들리는 듯한 이런 매직이 있는 단어 embassy.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죠? Where is the Korean embassy?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는 We should go to the South Korean embassy. We should go to the South Korean embassy.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대사관입니다.
Oh my God, I lost my passport. I have to go to the South Korean embassy. 이제는 조금 들립니다. 자, 다음 볼게요. Bill, 계산서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bil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미국 사람들은 check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식당에서 계산서 쓸 때 bill. May I have the bill, please? 우리 종업원한테 May I have the bill, please? 라고 할 수 있는 계산서가 됩니다. 좋아요. 다음은 credit card. credit 하면은 신용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I have good credit. 나는 신용이 좋아요. I have good credit. 신용카드는 credit card. credit card 라고 사용합니다. 볼게요. Do you take credit cards? Do you take credit cards? 그래서 take는 가져가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용카드들을 가져가니? 신용카드 받나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본에 가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안 써요. 우리나라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꼭 기억해 뒀다가 Do you take credit cards? 이렇게 씁니다. 저는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pay with my credit card. I would like to pay with my credit card. 이렇게 pay with credit card.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cash. 현금입니다. 여러분 cash 많이 좋아하시죠? cash 현금. 그래서 do you take only cash? 너 현금만 받니? 오직 현금만 take 하니? do you take only cash? 현금만 가능해요? do you take only cash? 이런 표현도 알아두면 여행할 때 좋습니다. 여러분이 노점상에 가서 뭔가를 사 먹을 경우가 있어요. 노점상은 영어로 street vendor. Street vendor. 그래서 그때 Do you only take cash? 또는 Do you take only cash? 이런 표현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shopping mall. 어렵지 않죠? Shopping mall. Shopping mall입니다. 예문 Where is the shopping mall? Where is the shopping mall? 이렇게 쓸 수 있는 쇼핑몰. 여러분 혹시 태우하면은 빅C라는 커다란 슈퍼마켓이 있어요. Big C is the biggest shopping mall in Thailand. 이렇게 쓸 수 있는 쇼핑몰. 다음은 여러분 체크아웃.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체크인은 호텔 같은 데 들어갈 때 우리 흔히 체크하고 들어간다. 투숙하다라는 체크인. 동사를 쓰고 밖에 나올 때는 check out 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시에 제가 체크아웃을 할 수 있죠? What time can I check out? 이렇게 쓸 수 있는 동사 check out. 호텔에서 많이 씁니다. Could I check out in an hour later? Could I check out in an hour later? 그래서 check out 해도 되나요? In an hour later. 한 시간 후에. 한국말로 후에라는 말을 할 경우는 after 또는 in 둘 중에 하나로 영어를 씁니다. 정확한 시간이 나올 때는 in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냥 어떠한 이벤트 후에라는 말이 나오면 after를 사용할 수 있다. 밥 먹은 후에 그래서 특정한 이벤트죠. after meals 3시간 후에 특정한 시간이죠. in 3 hours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좋아요. Could I check in an hour later?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늦게 일어났을 경우에 그 호텔 프런트에다가 데스크라고 하죠. 전화해가지고 Could I check out in an hour later? 이 표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 make-up room. make-up room이라고 합니다. make-up 뭔가를 만들다라는 뜻이죠.
룸, 방을 만드는 거니까 이 호텔에 갔을 때 방 청소를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make a room, make a room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could you make up the room please? 라고 하면은 그 서로가 알고 있는 이 방을 청소하라는 뜻이고 뭐 내 방을 청소해 주세요 라고 하면 could you make up my room please?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중간에 the 또는 my room 이거를 꼭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다음은 do not disturb. 혹시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이렇게 문고리에 이렇게 댕긴 스티커 비슷한 게 걸려 있는 거를 가끔씩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죠? 요거를 의미해요. 요게 do not disturb. disturb의 의미는 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호텔 종업원들이 청소를 하게 되면은 방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방해받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청소하지 말아 주세요.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 do not disturb. 이 표현 많이 써요. Do not disturb. 그래서 Do not disturb, please. 이런 문구를 반드시 여러분 방해받기 싫으면 걸어내야 된다. 기억하면서 다음은 broken. 고장난이란 뜻이에요. broken. 산상조각난이란 뜻이죠. 문장을 만들어보면 I think it is broken. 에어컨이 막 그냥 고장난 것 같아. I think the air conditioner is broken.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다음은 declare. declare. 이걸 왜 여러분 기억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때 입국 심사장에서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은 뭐 세관 신고할 거 없어요? 라는 뜻인데 요거의 의미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짐을 이미 검사하고 뭔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경우예요. 만약에 면세 이상의 돈을 샀다? 그냥 yes 하고 뭔가 산 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얘기하면 벌금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고하다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이렇게 빠르게 해봤습니다.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admission fee. admission fee. admission 승인이란 뜻이죠. 승인하는 데 필요한 fee 요금 바로 입장권이 됩니다. How much is the admission fee? How much is the admission fee? 이렇게 입장료가 얼마인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입장료는 영어로 admission fee.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 cold water가 있어요. 찬물이죠. Do you have cold water? Do you have warm water? Warm water 하면은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Cold water. 얼음물은 water with ice. 좋아요. 그래서 May I have a glass of cold water, please? May I have a glass of cold water, please?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Refund. 명사로서 환불이란 뜻이죠. 보통은 have a refund, get a refund 이 동사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refund 명사가 됩니다. 좋아요. May I get a refund, please? May I get a refund, please?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여러분, buy, 사다. 어렵지 않죠? buy. 그래서 I won't buy a nice handbag. I won't buy a nice handbag. handbag 이 앞에다가 designer handbag 하면은 명품백이 됩니다. designer handbag. I won't buy a designer handbag. 좋아요. 다음 가볼까요? rent a car.
rent a car. 그래서 rent 하면은 빌리다. 돈을 내고 빌리는 거를 rent. 돈 없이 그냥 빌리는 걸 borrow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빌릴 땐 돈을 내고 빌리니까 rent a car. 좋아요? Could I rent a car for 3 days? 제가 3일 동안 차를 빌려도 될까요? Could I rent a car for 3 days? 3일 동안이란 표현 for 3 days. 다음은 beach. 얘를 여러분 길게 읽어야 된다. 짧게 beach 이렇게 읽으면 욕이 됩니다. 한국말로 바꾸면 double ear. double ear 뭘까요? 더블은 쌍이죠. ear.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beach라고 읽지 말고 길게 beach. beach.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Let's go to the beach. Let's go to the beach.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Let's go to the beach. I really like to go to Haeun Beach.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해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와 함께 여행을 할 때 정말 필요한 단어 30개를 공부해봤는데 재밌죠? 이렇게 여러분 영어 공부도 하고 내가 여행 갔을 때 말까지 하고 싶다면은 이 단어로만 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 단어는 그냥 여러분이 단어밖에 얘기를 못하는 영어를 합니다. 이 단어를 제대로 조합해서 멋진 영어로 만들 줄 알아야지만 여러분은 영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휴가의 막바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휴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휴가 갈 때 이 표현 반드시 알고 해외여행 가면은 간단한 말은 할 수 있다. 영어 초보자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요겁니다. 여기서 오는 여러분 약간 어에 가까운 발음이 난다. 그래서 I'm lost. 사실 어에 가까운 발음이지 어 발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I'm lost. I'm lost. 하면은 lost의 의미는 잃은이란 뜻이에요. 잃은. 그래서 저 길 잃었어요 라는 표현 I'm lost. I'm lost. 이렇게 쓸 수 있는 발령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where is.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where is. 바로 갑니다. 여러분 where is의 의미는 어디인가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쓰고 싶은 이 장소를 써보시죠. Where is the toilet? Where is the toilet? 화장실이 어딘가요? Where is ABC Hotel? 원래는 the ABC지만 그냥 Where is ABC Hotel? 이렇게 하거나 Where is a bus stop? Where is a bus stop? 하면 bus stop, 버스가 멈추는 곳이죠? 바로 버스 정류장이 됩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바로 요겁니다.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is?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S가 Z 발음이 나요. Is. Is 아니라 is. Is. 요거. How. OU 발음은 아우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H는 흐 발음이니까. How. How. Much. Much. CH 발음. CH 발음이 나죠? How much. 얼마나 많은.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얼마나 많은. How much is this? Is this. 이런 식으로. Is this. Is this. 어렵죠? How much is this? 얼마나 많아요? 얼마예요? 이거 얼만가요? 라는 뜻이 How much is this? 가 됩니다. 네, 여러분 요거 좀 읽기 표현 힘듭니다. 그냥 일단은 여행을 간다면은 요것만 기억하시죠. How much? How much? 끝입니다. 자, this 발음이 힘들면은 그냥 얘를 is로 하세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Is it? 조금 쉽죠? 자, 다음은 I need a map. A가 여기서는 에 발음이 납니다. 이 map 하면은
지도가 되죠. 지도. 지도입니다. 지도. 유도할 때 지도! 그 지도는 아니에요. 자, I need a map. I need a map. 그래서 이 발음은 E에 가까운 발음. N은 니은 발음이니까 I need a map. 그래서 이러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지도가. 저는 지도가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 또 필요한 거 뭐가 있나요? 저는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I need money. I need money. 여러분, 또 필요한 거 뭐가 있나요? 아, 목이 말라요. 물이 필요하죠? I need water. I need water. 이렇게 쓸 수 있는 I need. I need you.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이 don't가 중요해, don't. 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바로 돈입니다, 돈. 돈.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보통은 이 아니다 뒤에는 행동동사를 씁니다. 행동동사. 그래서 I don't eat. I don't eat 하면은 먹지 않는다. I don't go. I don't go. 가지 않는다. I don't study. I don't study.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I don't 자릅니다. 여기도 잘라볼게요. Under. Under. 얘는 A는 A 발음이죠? Stand. Stand. Understand. Understand.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understand 하면은 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다. 그래서 나는 이해하지 않는다. I don't understand. Sorry, I don't understand. Sorry, I don't understand. 여러분, 요 정도만 하면 돼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샬라샬라 하면 Sorry, I don't understand. 약간 AI 같죠? I don't understand.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않는다. Sorry, I don't understand. Sorry, I don't understand.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이런 표현들 여러분 잘 외운 다음에 여행 갈 때 많이 써보시죠. 자, 다음은 좀 어렵죠. X. X. 원래 EX는 X 발음이 나는데 이 강세가 뒤에 있다 보니까 이 발음이 E가 죽어서 X. X 이렇게 발음 나요. Q's. Excuse me. Excuse me. Excuse. Excuse 하면은 실례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원래 excuse 의미는 용서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세요. 어,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나가겠습니다. Excuse me. 어, 실례합니다. Excuse me. 어, 저를 용서해 주세요. Excuse me. 이런 느낌이 excuse me 가 되겠죠. 이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Excuse me 보다는 발음을 한 번에 Excuse, X, X, Excuse, Excuse, Excuse me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이거 조금 어려워요. 처음에 나온 게 can입니다. Can. Can은 뭐뭐? 할 수 있니? 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니? 그래서 너 할 수 있니? 하면은 Can you? Can you? Can I? 제가 할 수 있죠? Can I? Can I?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Can you help me? Help me. 여기 할머니가 있죠? 내가 네 할미다. Help me. 할 수 있는 도와주다. 나를 도와줘.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라고 할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Can you? 또 뭐가 있을까요? Can you give me some water, please?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겠죠. 일단 여러분,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이 정도 알아두면은 어, 저 좀 도와줄 수 있나요? 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갑니다. 자, 이게 발음이 좀 어렵죠. AR 발음 우리 항상 나와요. 이 AR 발음, ER 발음, IR 발음, OR 발음, UR 발음. 여기 있는 것들은 독수리 오형제가 아닌 모음 오형제입니다. A, E, I, O, U. 이걸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 R이 붙으면은 얘는 부드러운 소리 R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R, R, R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Far, Far 이렇게 하면 안 돼요. Far, Far
혀가 그냥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혀를 크게 벌리면서 하지 마시고 입술을 크게 벌리면서 발음하지 말고 그냥 입술은 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far 먼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먼 아주 먼 형용사죠. 여러분 저의 여자친구는 캐나다에 있어요. 아, my girlfriend is far from me. Freedom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냥 농담이고. 그래서 far 하면은 멀리 있는 거예요. Is it far? 어디 갈 때, excuse me, where is the train station? Is it far? Is it far? Is it far?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것은 뭔가요? 라는 표현이죠. 자, 좋아요. 다음이에요. Do you have? 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이 do는 여러분 뭔가를 물어볼 때 많이 사용해요. 물어볼. 자, 이렇게 물지 마시고 뭔가를 물어볼 때 우리 앞에다가 do를 참 많이 씁니다. do. 그래서 do you 하면은 너는 깐가요? 한가요? 당신 이 표현이 do you 라고 뒤에는 동사를 써주면 됩니다. Do you have? 그래서 A는 에 발음, E는 소리가 나지 않죠? Do you have? 너 갖고 있니? Do you need? 너 필요하니? Do you go? 너 가니? Do you buy? 너 사니? 이런 식으로 Do you have? 너 갖고 있니? 뒤에다가 쓰고 싶은 명사를 마음껏 쓰죠. Do you have a car? Do you have a boyfriend? Do you have money? Do you have a dream? 근데 식당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Do you have a menu? Do you have a menu? 이런 표현들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다음 갑니다. 자, 다음은 Is it? Is it? 요 I가 I 발음이 나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이 영어를 끊어 읽는 방법은 A, E, I, O, U에 따라서 끊어 읽습니다. 그럼 여기 A, I, U가 몇 개 있어요? 이 단어는 한 개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끊어 읽으면 안 돼. 근데 Y랑 이 W는 모음은 아니지만 모음처럼 쓴다. 라고 준모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가끔씩 들어가면은 끊어서 읽을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한 번에 발음해도 좋지만 이렇게 끊어서 spicy y는 여기서 이 발음이 나죠. c는 시옷 발음 spicy라고 합니다. 그래서 spicy m는 매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파파이스 가면은 spicy chicken이라고 있어요. 그게 spicy 매운이라는 뜻이에요. Is it spicy? Is it spicy? 이거 매워요? Is it spicy? 요 정도만 해도 되겠죠? Is it mild? 밑에다 쓸까요? Is it mild? 하면은 순한. 이거 순해요? Is it mild?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말이죠. 자, 다음 표현 갑니다. May I have? May I have? AY가 여기서는 A 발음이 나요. May I have? 그래서 May는 여러분 뭔가를 정말로 존중해서 얘기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원래 얘기가 50대 50일 때 메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50대 50이면은 엄청나게 나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May I have? 제가 가져도 될까요? 한국말로 놀라지 마세요.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빵 주세요. 메뉴판 주세요. 또는 햄버거 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똑같습니다. 주세요. 이 표현을 May I have? May I have? 예를 쓰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물 주세요 라는 말을 Give me water가 아니라 May I have water please? 빵 주세요. May I have bread, please?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 May I have. 여러분,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please?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어쨌든 이런 표현들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오, 다음 좋아요. 자, 이 표현. EA 발음이 한 번에 나오네요. 한 번에 쭉 읽는 거예요. EA는 E 발음이죠. S는 시옷, P는 P 갑니다. Speak. Speak. 언어를 말하다라고 할 때, 언어를 말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 speak라는 이 동사를 씁니다. 우리가 공부했죠? Do you? Do you? 그 다음에 자 모음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두 개네. 그러면은 이렇게 끊어서 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NG 발음입니다. 여러분 이 영어에서 NG는 항상 쌍으로 다녀요. 그래서 잉, 잉, 잉 이렇게 끊어주면 되고 리쉬, 리쉬 이렇게 끊어주면 되는데 잉 하고 G 발음, 그 발음이 납니다. English, English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러분 English 하면은 영어란 뜻도 되고 영국 사람도 되겠네요. Do you speak English? Do you speak English? 너 영어를 말하나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Can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당신 영어 말할 수 있지? 약간 조금 싸가지가 없을 수 있어요. Do you speak English?가 더 좋아요. 이 사람의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거 여행 다닐 때 Can you speak 쓰지 마시고 Do you speak English? 이 표현이 더 좋아요. Do you speak 말고 또 뭘까? Do you speak Korean? Do you speak Spanish?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Can I get? Get입니다. Get. 이 get은 뭔가를 얻다라고 흔히 기억하는데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은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게 있어요. 바로 뭐다? May I have? May I have? 얘랑 좀 비슷하면서도 얘는 조금 더 캐주얼한 표현입니다. Can I get? Can I get bread? Can I get water? Can I get a menu? Can I get some beer? 이렇게 조금 더 May I have보다 조금 더 캐주얼하게 얘기하고 싶다. 요거를 써보시죠. Can I get a taxi here? Taxi. 택시 아시죠, 여러분? 택시입니다, 택시. 자, 택시가 나옵니다. 짜자자, 택시. Can I get a taxi here? Can I get a taxi here? Can I get a taxi here?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빼고 Can I get a taxi here? Can I get a map, please?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런 표현 여러분 알아두면 여행 다닐 때 정말 좋아요. Can I get? Can I get? 다음에요. Is there? 아, 요 발음 참 힘들어요. 요 발음. 이 땅디귿 발음처럼 나는데 there. 자, 혀를 there.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불이 있어요. 이 불. 이 불이.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불이. 이 불에 딱 손 아이고 손대네. 아이고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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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대. There. There. 요런 느낌이에요. Is there? Is there? Is there? 있나요? 라는 뜻이죠. 뭔뭣이? 있나요? 라는 뜻이 Is there?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가 하나 있고 모음이 두 개니까 이음절이네요. Restroom. Restroom. 이렇게 이는 에 발음, 얘는 우 발음에 가까운 소리죠. Rest. 쉴 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됩니다. Is there a restroom? Is there a restroom? 무슨 뜻이다? 있나요? 화장실이 라는 뜻이죠. 한 번 더 있습니다. Rest room. 좋아요. 다음 갑니다. I would like. 아, 이 발음 참 힘들어요. 일단은 우리 L 발음이 없어요. 그리고 OU 발음은 약간 우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would. 이거 would라고 하면 안 돼요. Would. Would. 약간 요런 발음입니다. 자, I would like. 자, 얘를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발음하죠. I'd like. I'd like. 이렇게 D를 약간 드 발음만 해주면 돼요. I'd. I'd like. 하면은 would like의 의미는 want라는 뜻입니다. 되게 정중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합니다. To book a room. 여기서 book 하면은 예약하다라는 동사가 되죠. 그래서 저는 예약하고 싶습니다. 뭐를? A room. 방 하나를. 저는 지금 식당을 예약할 때는 여러분 식당을 예약하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식당에 있는 테이블 하나를 예약하면 됩니다. 어디에 있는? By the window. By the window.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I'd like to book a table. 시작. I'd like to book a room. 좋습니다. 네, 이런 표현 여러분 알아두면은 식당 가서 예약할 수 있어요. 근데 I would like. I would like. 이게 힘드니까 I'd like.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자, 다음이에요. 다음. 우리 다음 넘어갈까요? 다음은 Where can I? 라는 표현이에요. Where. Where. 어디라는 뜻이죠. 어디? 어디는 영어로? Where. Where. Can은 할 수 있나요? 제가 얘는 빌리다 라는 뜻입니다. 자, 빌리다. Where can I rent? Rent. 입술을 이렇게 rent. 크게 벌리면서 rent. Where can I rent a car? 어디서 차를 빌릴 수 있죠? 그럼 얘 바꾸면 돼요. Where can I return my car? Where can I return my car?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차를 반납할 때 rent 대신에 return. Return. 반납하다라는 뜻이죠. 이 turn. 차례가 되돌아오는 거니까. 반납하다라는 뜻. Return. Where can I rent a car? Where can I return my car? 여기서는 어카가 아니라 내 차를 갖고 있으니까 마이카가 됩니다. 다음 넘어가죠. 다음은 Can I try? 라는 표현이에요. Try. 여기서 Y는 I 발음이 납니다. Can I try? 하면은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이 try가 한국 사람들은 시도하다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많은 곳에 쓸 수 있어요. 자, 음식을 먹을 때도 쓸 수 있고 어디 새로운 뭐 뭔가를 마실 때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디를 갈 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광 명소를 갈 때도 이런 try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쇼핑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Can I try? 제가 이거를 try 해봐도 해볼까요? This one. Can I try this one? 자, 옷은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어디에. 그래서 보통 내 옷에 이렇게 뭔가가 내 몸에 붙어있을 때 옷을 써요. 그래서 입어보다 라는 뜻도 되고 입고 착용하고 끼고 만지고 쓰고 다 됩니다. Can I try this on? 쇼핑 갔을 때 필요 없어, 사실. 여러분, 어려워요. 빼죠. Can I try? Please? Can I try? Please?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이런 표현 여러분 알아두면은 입어볼 수 있는 그런 찬스도 가질 수 있어요. Try? 이렇게 하지 마시고. Can I try? 좋아요. 자, can 대신 좀 정중하게 하고 싶다? 앞에 했던 거. May I try? 다음입니다. Where is the nearest ATM? 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near. 이는 이 발음입니다. East. Nearest. Nearest. 하면은 가장 가까운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where is? 어디 있나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어디 있나요? 공부했어요. Where is the toilet? Where is the restroom? Where is a good restaurant? 이렇게 쓸 수 있는 where is고 the nearest, nearest, 가장 가까운, nearest, nearest 라고 합니다. Where is the nearest ATM? ATM, 현금 출납기죠? Where is the nearest ATM? 이런 표현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이게 힘들면 여러분, 요거 빼시죠. 요거 빼죠. 그냥 Where is the ATM? Where is the ATM?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How do I get to?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유 발음은 아우 발음이 납니다. 여기서 how의 의미는 the way,
방법을 물어볼 때 우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죠? 라는 표현 how 이걸 쓰고 do I get? get은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짠 하고 뭔가를 얻을 때 여기서부터 A부터 시작해서 B까지 가는 이 방법을 우리 얘기할 때는 get을 씁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서 그냥 출발할 때는 go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요. 그럼 서울역 여기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은 get입니다. 여기서 그냥 가는 것만 알고 싶다면은 go예요. 그럼 뭐가 더 좋아요? 영어에서는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go 대신에 get을 쓴 겁니다. 이거의 표현은 고다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얻는 거니까 get이구나. How do I get to? 하고 뒤에다 쓰고 싶은 장소를 쓰시죠. 여러분 호텔에 있나요? 여행 갔을 때 호텔. How do I get to the ABC hotel? How do I get to the city hall? How do I get to ABC place? 이렇게 갈 수 있는 표현이 How do I get to? 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죠 여러분? 아이고 이거 또 나왔네요. 자 예. 요렇게 가시죠. 자 우드 연습 한 번 더 합니다. 입술을 쭉 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Odd 이 발음이에요. Odd I would like 좋습니다. 잘 소리를 들어보세요. I would like 이게 힘들면 I'd like 요거의 의미는 want라고 했죠. 하지만 조금 더 어떻게 정중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I'd like to order 발음 O가 있으니까 이음절이네요. 여기 모음 하나 요 발음 order라고만 안 하시면 됩니다. order 좋아요. order 그래서 주문하다라는 뜻인데 I'd like to order 하면은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먹고 싶은 음식 이름을 얘기하면 되겠죠. I'd like to order this one. I'd like to order this one 하면은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This one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정말 식당에서 바로 쓸 수 있어요. This one, this one, okay. 이것도 좋지만 I'd like order this one, please. 이렇게 한번 좀 있어 보이는 영어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20개 표현을 공부해봤어요. 읽어봤죠? 이 표현만 여러분 알고 바로 떠나시죠. 영어 못해도 됩니다. 여기서 10가지도 좋아요. 여행 준비를 하고 있다? 요거 반드시 들어보시고 계속 들어보면서 여러분 내 걸 만들고 입에 붙을 때까지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이렇게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아 내가 그래도 이제 여행 갔다 오니까 아 영어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영어 읽기부터 그리고 이 단어를 조합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는 말을 할 수 있다. 저를 믿고 한번 따라 보시죠. 제가 만든 교육적, 체계적인 교육과정 여기 모든 게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읽는 것도 힘드신 분들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것만 제대로 읽고 가도 어느 정도의 영어 회화는 할 수 있다. 한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죠. 일단은 OW 발음 여러분 아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얘는 how라고 발음해요. how 얘는 AR 발음은 뒤에 이거 소리 없고 얘를 R 발음을 하면 된다. 그래서 how are 얘는 you죠. how are you 원래는 Y가 E 발음 얘는 이렇게 you 빨리 하니까 how are you 가 됩니다. 여러분 how는 어떻단 소리예요. 어떻니? 너는 그래서 기분이 어때요? 오늘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How are you? 라고 합니다. How are you?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충청 사람들 이거 issue 할 때 그 you예요. How are you? 그냥 딱 보면은 누군가가 눈 숨지면은
Hi, how are you? 요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막 얘기하죠. 그러면 I'm good. I'm good. 그러고 가면 됩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요거 정말 정말 중요한 표현. AY는 여러분 A 발음이 나요. M은 미음 발음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May. May. 우리 손자 손녀들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May. May라는 뜻이요. 자, 여기는 얘는 I죠. 그냥 알파벳 I 읽어주고 얘는 뒤에 있는 E가 소리가 안 나고 A는 E 발음이에요. 그래서 May I have?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한국말로 의역을 하면은 주세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May I have? May I have? 그래서 May는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되게 정중하게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항상 May I만 쓰세요. May you 이런 거 잘 안 써요. May I? May I?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젓가락이 필요하죠. 젓가락은 영어로 chopstick이라고 해요. chop, 푹 자르는 겁니다. stick을. 근데 두 개니까 뒤에 s가 붙죠. chopsticks. 우리 chopstick 할 때 그 chop이에요. chopsticks. 그럼 젓가락 주세요. May I have chopsticks? 원래는 please 써야 되는데 어려워. May I have chopsticks? 또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빵이 필요하죠. 빵은 bread. 브래드 피트 할 때 발음을 크게 bread. May I have bread?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행하면서 여러분 여기다 쓰고 싶은 달라는 거 쓰면 돼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피클을 좀 더 먹고 싶죠? May I have pickles? May I have pickles? 이렇게 크게 자신 있게만 목소리를 내면은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May I have wat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이 표현만 기억해도 일단은 20점 먹고 들어갑니다. 자 다음 표현은 여러분 요거예요. 자 TH는 여러분 여기서는 약간 쌍시옷에 가까운 발음이 납니다. 우리 이거 잘 들어보면은 약간 이런 발음이 나요. 이런 발음. 이게 뭡니까? 땡크죠. 땡크. 그래서 땡, 땡. 땡입니다. 땡. 원래는 쌍시옷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그리고 A는 에 발음, NK는 응크 발음이 나요. 그래서 thank, thank 이렇게 발음하는 게 좋아요. 나를 쌩까는 거니? 이 쌩까다라는 표현 들어봤죠? 그 쌩과 비슷해요. thank, thank,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발음이 힘듭니다. 그냥 힘드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발음을 하죠. Thank you. 그냥 땡을 너무 크게만 소리만 안 지르면 돼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죠.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요겁니다. A는 에 발음. I am. I am. 얘가 중요해요. O는 약간 O와 어의 중간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O와 어의 중간 발음. 오렌지가 아니라 orange. orange. 얘도 so가 아니라 so. 내가 한약을 딱 먹었을 때 oh, so 할 때 그 한약 so. 약간 요거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sorry보다는 sorry. sorry. 여러분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뭡니까? 수박이죠, 수박. 이 수박 sorry 하던 그 기억나죠? sorry입니다. I'm sorry. I'm sorry.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죠.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I'm sorry. 자, 좋아요. 다음은 요거 왜 제가 이걸 왜 넣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해요. Yes. No. Yes.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으 발음이 빠져요. 으 발음 사라집니다. 입술을 옆으로. Yes. Yes. 제가 좀 과장해서 읽은 거예요. No는 오우 발음을 크게 하세요.
no가 아니라 no, no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Yes or no. 맞아요? 아니요? 이렇게 되겠죠. 다음이요. Sorry. 이건 했죠, 앞에서. Sorry. 미안해요. I don't. 여러분, don't 하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돈이죠, 돈. 뭣뭣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 don't. 그럼 아니야. 말 이거 뭐가 엄청 깁니다. 자, 일단 모음을 세보죠. 여기 앞에 있고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있네. 그럼 세 개예요.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한 번의 발음입니다. Under. Under 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죠? 야구할 때 이렇게 밑으로 던지는 걸 under라고 하죠. Under. Under. Stand. S는 시옷 발음, T는 트 발음이죠. A는 에 발음. Stand. Understand. Understand. 라고 합니다. 여러분 understand 하면은 이해하다 라는 뜻이죠. 이해하다. 자, 여기 태양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태양이 두 개죠? 이해하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sorry 이럴 때 여러분 쓰는 거예요. 제가 농담을 했는데 일부러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재미없어. Sorry,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자, 이게 힘들다, 여러분. 더 표현, 더 그냥 약간 전투 영어. No understand. No understand.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의사 표현을 여러분 확실히 해야지만 알아듣는 척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진짜 알아듣는지 생각합니다. 모르면은 Sorry, I don't understand. 이 표현을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요. 이것도 좀 어렵죠. 이거 식당 갔을 때 그 서버 하시는 분들이 뭐 음식 괜찮냐, 뭐 더 필요한 거 없냐라고 할 때 좀 빨리 좀 가. 좀 나 지금 영화니까 무서워.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요겁니다. 일단은 모음을 세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얘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가 하나의 음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얘를 ev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이는 소리가 없고 얘는 에 발음이 나요. 그래서 ev, ev, ry, y는 이 발음이죠. 그래서 re, every라고요. every, every, 모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every th는 쌍시옷 발음이 나고 i는 이 발음이죠. ng는 응 발음이 나니까 everything, everything 이라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everything, every. 이 애를 왜 부려먹어? every, every, thing, thing. 그래서 모든 것. everything is, 얘는 okay라고 하죠? okay, okay. Okay, 얘를 오 발음하지 마시고 어에 가까운 발음이에요. 어머니 할 때 어 이 발음, 오와 어의 중간 발음입니다. Okay, 그래서 괜찮다. 모든 것이 괜찮다. 그래서 뭐 음식 입에 맞으세요? Everything is okay. 여러분 호텔에서 이렇게 나갈 때 그 호텔 직원들이 뭐 필요한 것도 없어요? Everything is okay. 요 표현만 알면 됩니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보다는 everything is okay. 조금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많이 쓰면 좋아요. 자, 여행할 때 또 많이 쓰는 표현이 요거예요. 혹시 내가 뭐 있냐고 달라고 할 때 뭐 타올 있어요? 아니면 뭐 치약 있어요? 이런 표현들 쓸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첫 번째가 do입니다. 얘는 you죠? Do you. Do you. 제가 좋아하는 do you 좋아하는데 저는 우유를 잘 못 마셔요. 왜냐?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파서. 그래서 do you를 마셔요. 그래서 do you로 하면 너는 질문하는 겁니다. Do you have? 너 갖고 있니? 라는 뜻이죠. Do you have? Do you have? 너 갖고 있니? 그러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 여친이 있어요? Do you have a girlfriend?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식당 갔을 때 많이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혹시 냅킨 있어요? 라고 할 때 Do you have a napkin? Do you have a napkin? 이렇게 씁니다. 근데 사실은 주세요라는 표현은 Do you have 보다는 앞에도 공부한 May I have 얘가 더 좋아요. 그래서 May I have가 더 좋은데 얘는 쇼핑할 때 많이 씁니다. 쇼핑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런 거죠. 뭐 이거 좀 더 큰 사이즈 있어요?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쉽게 갑니다. Do you have a big size? 이렇게 원래는 big보다는 large가 좋긴 한데 large 발음 어려워요. Do you have a big siz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 bigger size가 맞아요. 근데 그냥 쉽게 가는 겁니다. 또 얘기할 때 뭐 바지 있어요? 라는 말 하죠. Do you have pants? 운동화 있어요? Do you have sneakers?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뭔가를 물어볼 때 Do you have를 정말 많이 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자, 좋아요.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여러분 입국 심사할 때 그냥 멀뚱멀뚱 써있지 말고 뭐 이렇게 passport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주는 것보다 여러분 이 표현 한번 써보시죠. Here is 라고 합니다. Here. He. 여러분 he 알죠? He. He 할 때 he. Here. Here. 이 발음이요. Here is. Here. Here is. Here is. 그래서 here의 의미는 여기라습니다. 여기. is는 그냥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냥 문장을 만들어주는 그냥 단어입니다. Here is. 여기 있습니다. My passport. 이거 passport라고 하지 말고 pass. A는 에 발음이죠. pass. OR 발음. er. 얘는 얼 발음이 나요. 이런 얼 빠진 사람 할 때 그 얼이 아니라 입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혀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er. 이 er sans 할 때 er. er. 그래서 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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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 됩니다. Y는 I 발음이 나죠? 그래서 my passport 하면 내 여권이란 뜻이에요. Here is my passport. Here is my passport.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겁니다. 뭐가 누군가 달라고 할 때 Here is my phone number. 멋있죠, 여러분? Here is my phone number. Here is my phone.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흔히 뭔가를 줄 때는 그냥 원어민들은 이것도 많이 씁니다. Here you are. 너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Here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어려우면은 우리 요거를 외우자. 그냥 얘기해 주는 겁니다. Here you are. 하면 좀 더 공손한 느낌이 나죠.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요 표현이에요. Excuse me 라고 하죠. 얘가 원래는 에 발음이 나는데 발음이 강세가 뒤로 가니까 얘가 발음이 죽어서 이에 가까운 발음이 나요. 그래서 X는 크스 발음이죠. 그래서 X, X, C는 기역 발음이 납니다. Cuse, excuse me, excuse me 라는 뜻입니다. Excuse의 의미는 양해를 구하다라는 동사가 돼요. 제가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그래서 약간 이게 죄송합니다. I'm sorry랑은 달라요. 그냥 제 민폐를 끼쳐서 죄송한데요. Excuse me. 양해를 구해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뭐 실례합니다만 이렇게 약간 조금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 때 Excuse me.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세게 말하면 Excuse me. 야, 너 뭐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excuse me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좋아요. 다음 가볼까요? How much 라고 하죠. 얘는 M, 미음 발음. U는 어에 가까운 발음. CH는 치 발음. 그래서 much. 얼마나 많고 적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how much를 씁니다.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자, is it 힘들다? 일단 빼시죠. How much? 쇼핑 갔을 때 얼마예요? 이 가격이 얼마나 높고 낮냐?
How much? How much?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싸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Expensive. Expensive. 자, 그 다음에 DC라고 하지 말고 Discount. Discount, please. 이렇게 조금 더 정중하게 가보죠. Discount, please. 이렇게 세 개 같이 기억하시죠. Expensive. Discount, please. 자, 일단은 How much? How much? How much?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여러분 바로 I feel이라는 뜻입니다. 얘가 feel 아니에요. Feel. Feel 아닙니다. 뭔가를 벗기면 안 돼요. Feel. Feel. F 발음. 느껴라는 뜻이죠. 내가 더우면 I feel hot. I feel hot. 내가 추우면 I feel cold. I feel cold. 이렇게 식당이나 어디 갔을 때 막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 I feel hot. 아니죠. I feel cold. 이 표현을 하라고 제가 이거를 넣어봤습니다. 좀 아프면 I feel sick. I feel sick. 이렇게 세 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저는 느낍니다. Hot, cold, sick. I feel sick.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내가 어디 뭐 차를 탔거나 했을 때 막 속이 막 울렁울렁거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 봐도 좋지만 I feel sick. I feel sick. 하면서 배우시죠. Plastic bag. Plastic bag. 비닐봉지예요. Do you have a plastic bag? Do you have a plastic bag? Plastic bag. 비닐봉지입니다. 좋아요. 다음 가볼까요? Where is the toilet? Where is the toilet? 그래서 where. Where. W는 입술을 이렇게 모으고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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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안 해요? Where. 어디란 뜻이죠. 어디? 얘는 그냥 문장의 구성입니다. 있나요? 뭐가? The toilet. 얘는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Toilet인데 약간 E가 E에 가까운 발음이면 Toilet. Toilet.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Where is the toilet? Where is the toilet? 그래서 이 의미는 화장실이죠. 근데 이게 toilet 대신에 그 미국 쪽이나 아니면 캐나다 쪽은 바로 restroom, restroom 또는 washroom, washroom 얘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 좋아요. Where is the toilet? 아, 좋아요.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Here is blah blah blah. Here is my pen. Here is my passport. Here is my reservation.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뭔가를 줄 때 앞에서 했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식당 갔을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세 명이다, 네 명이다라는 표현 앞에 for를 쓰세요. 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이죠. 세 명을 위해서. 그래서 for three people. For seven people, for ten people, for four people. 이 for four people, 이게 발음이 참 힘듭니다. F 발음 여러분, 또박또박 내야 돼요. 그래서 식당 갔을 때 앉지 말고 서버가 이제 몇 명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For three people, for two people. 이런 표현 알아두면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menu please. 얘도 정말 그냥 전투 영어죠. Menu, please. 메뉴판 달라는 소리고 내가 이게 소금 필요해. Salt, please. Salt, please. 후추가 필요하다? Pepper, please. Pepper, please. 근데 더 달라는 소리는 앞에다 more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more bread, please. More bread, please. 근데 저는 요거보다는 앞에다가 우리 공부한 거 May I have a menu, please? 이게 훨씬 더 격식 있고 좋은 표현이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 표현이에요. 제가 may I를 쓰면은 정말 격식 있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may I
try. 여기서 y가 i 발음이 나요. 그래서 try. try는 한번 시도해보다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노력해봐도 될까요? 시도해봐도 될까요? 그것을 on, 붙어있는. on의 의미는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착용하고 껴보고 입어보고 써보고 이런 것들은 다 이걸 쓰면 돼요. 나 이것도 너무 힘들다. May I try? 이렇게만 얘기하시죠. May I try? 한 번 더. May I try? 한번 입어봐도 되나요? 향수 한번 뿌려보고 싶어. May I try? 끝. 와, 신발 신어보고 싶어. May I try? 끝입니다. 이런 표현 알아두면 쇼핑할 때 참 좋죠. May I try? 좋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여러분 I will take this 라는 표현이에요. I will. will의 의미는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ake의 의미는 가져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 will take this. 하면 나는 이것을 가져갈 거야. 즉 쇼핑에서 쓰면은 buy. I will buy this. 라는 뜻이 되고 여러분 식당에서 이걸 쓰면은 저 이걸로 먹을게요. 이걸로 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딱 가리키면서 I will take this. I will take this. 라고 합니다. 근데 식당에서 여러분 이걸 먹는 거니까 사실은 take보다는 have가 더 좋아요. 그래서 I will have it. I will have it. 이렇게만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도 여러분 알아두면은 그냥 뭐 그냥 계산 이거 말할 때 이 표현만 알면 돼요. I will take this. 자, 좋아요. 여행할 때 요거 가끔씩 우리 잃어버린 거 설명할 때 있죠. 그때 lost. 잃어버렸다라는 동사입니다. lost. I lost my girlfriend. 이런 거는 안 되고 물건일 때만 있어요. I lost 뭐랄까요? A key. 열쇠를 잃어버렸네요. 내 열쇠를 잃어버렸다? My key. Sorry, I lost my key. I lost my key. 이렇게 쓰거나 또는 여러분 배낭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I lost my bag. I lost my bag. I lost my bag. 또 어떤 분들은 지갑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I lost my wallet. I lost my wallet. I lost my wallet. 뭐 wallet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좀 뭐 잃어버렸을 때 정말 많이 쓰시죠. 근데 여러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렇게 써요. I got 얻은 겁니다. lost를 잃어버린 상태를 얻은 거예요. I got lost. Sorry, I got lost. I got lost.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요즘 구글맵이 있어가지고 잘 잃어버리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 표현도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자, 다음 표현은 바로 call me 블라블라블라 please가 됩니다. 여기다가 쓰고 싶은 걸 쓰세요. Call me a taxi. Call me a taxi. Call me a taxi, please. Call me a taxi, please. 택시를 불러주세요. 또는 뭐를 부를 수 있을까요? Call me a waiter. Call me a waiter. Call me a waiter, please. Call me a waiter, please.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all me 블라블라블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와 함께 이 20가지 표현을 공부해봤습니다. 20가지 표현만 알고 내가 가더라도 정말 기초적인 영어 말하기는 할 수 있다. 그냥 기초적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하는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시면은 제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영어로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초적인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저를 믿고 한번 제가 만든 교육과정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해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